이제 조금 토픽을 바꿔서 랜덤 배리어블을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또 어떤 재미있는 현상들과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 랜덤 배리어블에서 한번 따져보면 X가 랜덤 배리어블이라고 해서 뭐냐면 어떤 배리어블이고 프로바빌리티가 어사인 된 건데 Y는 AX, A는 여기서는 A라는 것은 어떤 그 정해진 그 파라미터 뭐 이것을 뭐 코에피션트 아니면 또 스칼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는 어떤 문자인 것이지 small a가 랜덤 베리어블은 아닙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면 x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y도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사위가 x가 1, 2, 6까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주사위를 만들고 6가지의 1 대신에 2, 4, 이게 두 배로 곱해서 표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건 이렇게 주사위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발생할 확률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expectation 얼마였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X의 expectation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Y에 대한 expectation 얼마일까요? 당연히 이거의 두 배겠죠. 두 배. 자, 이것을 좀 수학적으로 다시 증명을 좀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 스케일 대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expectation이라는 것이 그냥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AX라는 것은 이게 AX가 되고 확률은 같겠죠. 확률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A는 그냥 스칼라니까 XP의 X가 되는 것이고 이러면 A의 expectation X가 돼서 이 값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y x에 대한 그 우리가 또 variance도 있죠. 이것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x가 있고 expectation 평균에서 뺀 거에서 제곱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인 거죠. 얼마나 원점에서 spread out 되어 있는가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variance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variance는 어떻게 될까요? y에 대한 variance. 예를 들면 이 a가 여기서는 이제 두 a가 2였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 스프레드한 정도가. 그런데 이 정답부터 먼저 보면 그것이 제곱배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expectation 그 variance를 계산할 때 제곱을 하니까. 그래서 a가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제곱배로. 제곱배로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것을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x-2의 x의 이게 전체 제곱의 expectation이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될 테고 ax고 y가 그다음 이것은 y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a는 그냥 숫자니까 a 제곱이고 x-2x의 제곱 이래서 a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는 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스케일링을 하면 이러한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리언스를 좀더좀 따져보면, 배리언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그 x에서 평균값을 빼고 제곱한 것의 expectation. 이것은 제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풀었으면 x제곱이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 expectation을 각각으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각각을 다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상수입니다. 그 랜덤 variable에서 expectation은 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a처럼. 그리고 이것은 숫자니까 제곱인 거고 이것도 당연히 x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그게 나중에 뭐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크게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 이제 랜덤 벡터로 넘어갈 텐데, 멀티베리엇. 이제 X가 있고 Y가 있다. 두 개가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Joint Density Probability겠죠. 그런데 이두 개를 더해서 또 다른 랜덤 variable을 만들었다고 하겠어요. 그럼 이거는 유니베리 한 개인 거죠. 싱글인 거죠. 싱글. 그래서 랜덤 벡터에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됐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우리가 이것은 압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더하기 y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네요. 더하면, 따로 더하면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은 summation으로 하면 x 플러스 y의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 확률을 계산해야겠죠? joint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spread out 시키면 y가 되는 것이고, y에서 p의 x,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x, y가 될 텐데, x, y가 될 텐데, 여기를 이것을 y에 관해서 다 하면 마지널 프로브, 요 부분이 이제는 x에서 x, px가 될 겁니다. 이쪽으로 요 부분은 x에 관해서, y는 x에 관해서 하면 y가 되고 y의 p, y가 될 겁니다. 아마 마지널로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ex가 됐고 이것은 ey가 돼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 하면 랜덤 베리어블의 서메이션도 역시나 두 랜덤 베리어블의 서메이션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것의 익스펙테이션은 각각을 더하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우고, 이 서메이션에서 제가 특별히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서메이션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지금 뭐이 이게 variance z인 거죠. 하나의 랜덤 variable입니다. 이것의 variance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x도 랜덤 variable이고 y도 랜덤을 각각의 expectation이 있고 각각의 variance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 개를 더한 variance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expectation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표기를 요 각각은 또 나눠질 수 있겠죠? 여기에 의해서. 그래서 요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곱을 하는 거니까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그리고 각각을 곱한 거에 두배 익스펙테이션 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x에 대한 variance고, 요 부분이 y에 대한 variance고, 요 부분은 이것을 covariance로 정의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으면, 이건 통계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variance, covariance 뭐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covariance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x의 평균을 빼고 y에서 y의 평균을 뺀 것에 대한 expectation인 겁니다. 여기서 다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여기는 각각 expectation으로 다 separate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 y파이고 요 부분이 x파이니까 결국은 뭐이두 개가 이렇게 날아가서 하나만 남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covariance는 서로 다른 두 개의 random variable에서 정의되는 것이고, variance는 이것은 지금 single unit variable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의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두 개를 더했을 때의 variance는, variance라는 것은 평균에서 얼마나 벌어지는지, 벌어져 spread out 되어 있는 정보를 나타낸다고 했죠. 각각에 대한 x가 있고 y의 variance가 있고 covariance가 있습니다. covariance라는 것은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되죠. 코릴레이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에다가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에서의 어떤 퀄리티 컨트롤 얘기를 했는데 스테이션이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XY고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의 어떤 언서튼티가 X 그리고 두 번째에서의 언서튼티가 Y 아니면 제품의 길이가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품의 길이를 X라고 하죠. 최종적으로 제품의 길이는 X 플러스 Y가 되겠죠. X 플러스 Y. 근데 매뉴팩처링을 할때 X라는 것이 정확하게 항상 길이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variance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랜덤 variable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x 값이 분포가 있을 것이고 y 값도 분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x도 variance가 있고 y도 variance가 있고 x 플러스 y도 길이의 최종 제품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제품의 퀄러티입니다. 퀄러티라는 것은 얼마나 uncertainty를 줄이느냐죠. 그러면 그것은 variance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의 길이의 variance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X의 uncertainty 또는 variance, Y의 variance. 그러면, 그리고 correlation이 더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uncertainty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스테이션에서의 variance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겠죠? 이걸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covariance를 줄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두 개의 변수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것이 independent 할 수도 있고 dependent 할 수도 있고 independent 하면 covariance는 0입니다. 그래서 만약 independent 하다면 variance x plus y는 variance y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의 퀄리티를 좋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uncertainty 줄이기 위해서, 각각의 스테이션에서의 variance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dependent 하다면, 이것이 전체에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음수가 된다는 것은, x가 커지면 y가 마이너, y, 예를 들어서 x가 커지면 y가 작아져야 됩니다. x가 작아지면 y가 커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제품의 길이가 이만큼이면 x가 이만큼이고 여기가 y가 이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x가 좀 커지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y가 작아져야겠죠? y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베리언스가 서로 네거티브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퀄리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스테이션의 톨러런스, 각각의 스테이션에서 언서튼티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공정의 프로세스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스테이션 간의 제품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네가티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각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기술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코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만약 얘가 x가 커졌을 때는 어떤 무슨 매제를 할수 있다면 y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컨트롤을 하면 되겠죠. 이러한 것이 이 식이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이고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 코베리언스에 좀 집중을 그것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집중을 하자가 이 슬라이드의 메시지입니다. 좀더 연장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유니베리어스에서 variable에서는 그 언셀 그 스프레드 아웃된 정도를 variance로 하는 것이고 두 개의 변수가 바이베리어블일 때는 코베리언스를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y에서 y의 평균을 뺀걸두 개를 곱해서 그것의 expectation인 거죠. 그래서 평균에서
이것이 플러스가 되고 이것도 플러스가 되면 그런 경향성을 보이면 양수를 가지고 오고, 플러스가 됐을 때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의 그 코비랜스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x가 있고 y가 있으면 코비랜스 매트릭스를 디파인할 수 있고, 그것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x 벡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x1,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1-μ1, x2-μ2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x1-μ1, x2-μ2 이렇게 해서 여기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오고 한 것이 이식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다 코베리언스인데, 우리가 이것은 베리언스라고 알고 있고, 이거 같은 거는 베리언스로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베리언스가 대각으로 오고 코베리언스가 오프 다이고날로 온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값을 구하면 그 값들에 대한 어떤 그 베리언스 또는 코베리언스에 대한 모든 그 멀티베리엇들의 서로 두 개의 페어들끼리의 그 관계를 알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또 모멘트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실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익스펙테이션 할때 이걸 계산을 했죠. 여기에다가 k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모멘텀은 평균인 거고, 2차는 예를 들어서 민으로 시프팅을 민을 0으로 시프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 2차가 어떤 베리언스가 되는 것이고, 3차, 4차 뭐 이렇게 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스큐니스라든지 뭐 커토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멘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프로빌리티 density distribution을 가지면 가장 좋은 정보이고, 그것들을 함축하는 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